안녕하세요. 오용근입니다. 이 앞에 보이는 스톡은 스프링필드 M19036 스톡인데요. 이 제품은 GNG에서 나온 스프링필드예요. 이렇게 상하부 프레임으로 걸려지는 제가 유노트 스코프를 달아놓은 스톡이고 원래 스톡에 이렇게 결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타입은 M1903A3 타입입니다. 이 아래쪽이 플랫하게 일자로 떨어지고 위에만 볼록하게 되어 있는. 그런데 라이언 일병 구역에서 나온 잭슨이 쓰는 1903 타입은 A1 타입이에요. A1 타입은 이렇게 아래쪽에 홈이 살짝 있고 그 다음에 상부 스톡 커버가 좀 짧으면서 형태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보면 네, 이게 바로 유너틀 스코프를 달아야 되는 스톡이고 제가 이베이에서 실물 스톡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월넛이고요. 이게 바로 실물 스톡이에요. 근데 이 실물 스톡이 모형총하고 굉장히 안 맞아요. 일단 위에가 두껍고 그냥 이렇게 굉장히 많이 안 들어가서 사이즈가 뭐 전혀 위에도 아래도 가공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톡을 가공을 했어요. 좌우도 많이 파주고 내부도 가공하고 그리고 측면도 그리고 이 두께 자체가 모형보다 좀 두꺼워요. 근데 모형에 맞출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모형 두께로 좀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부가 들어가고 상부가 결합이 되죠. 원래는 요 위쪽에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게 이렇게 맞는데 유노틀용 A1 탑입은 요거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좀 짧아져야 돼요. 그래서 두께가 안 맞기 때문에 선반으로 여기를 더 좁게 가공을 해줘서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이 위에 이제 탄젠트식 가늠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부속이 없으니 뭐 손으로 깎아서 만들든 뭐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요즘에는 제가 스톡 가공을 좀 하는 게 많이 없었는데 간만에 실물 스톡을 좀 유노틀 스코프에 맞는 해병대 타입에 맞는 스타일로 하느라고 좀 개조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밑에도 이렇게 턱에 이렇게 딱 치는데 실물은 그게 없는 타입이에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뭐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쓸 수는 있는데 하는 김에 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말 발굽이나 이런처럼 이렇게 좀 예쁘게 떨어지는 것도 괜찮아서 그 스타일을 한번 넣어주고 싶었어요. 아직 갈 길이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 요 정도에서 그림이 좀 괜찮게 유노틀에 맞춰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되면 그때 리뷰를 다시 또 해드릴게요. 네. 드디어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M1903 A1 타입이에요. 이 M1903 다음에 A1. 사실 여기에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유노틀 스코프를 달아서 쓴 거는 A1 타입이 맞아요. 요 중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고 앞에 이렇게 떨어지는 요 탄젠트식 가늠자가 들어가고 밑에가
그런데 영화 라이언 질병 구하기에 잭슨이 썼던 유노틀 타입의 라이플이 원래 기준인데 잭슨은 좀 독특하게 A4 타입을 썼어요. A4는 요 밑에가 나와 있지만 A3 타입처럼 길게 되어 있는 타입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는 요 스타일에 하부만 A1 타입이 들어간 모양새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게 잭슨이 썼던 타입이에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A4 타입은 이 위쪽에 이 마운트 베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A4 타입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서 M80이가 달리는 타입이 원래 A4 타입입니다. A4에다가 M80이 스코프를 달아서 썼는데 극중에서는 잭슨은 이 해병대 타입의 유너트를 쓰는데 독특하게 총을 A1 타입을 안 쓰고 해병대를 A1을 썼는데 A4에 M81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유니트를 달아서 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게중심이 이렇게 되면 정말 좀 독특해지긴 하겠죠. 그런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극중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잭슨을 재현을 하는 잭슨의 총을 재현을 하지만 그렇다고 고증을 너무 무시할 수는 없어서 유니트에 맞는 해병대 타입의 A1 타입, M1903 A1 타입의 라이플로 작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탄덴스틱 감전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어도 크게 눈에 띄지는 않고 재현하는 게좀 번거롭기도 하고 지금은 아직 딱히 구상이 떠오른 건 없어서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할 겁니다.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에요. 지금 버트플레이트 이뒤 어깨 받침대 부분을 여기에 맞는 거를 주문을 해놨는데 아직 배송이 안 돼서 해외 배송이라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일단은 완성을 했어요. 스톡의 색깔은 보기에는 저는 실물에 상당히 근접한 괜찮은 색감을 냈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목줄에 따라서도 좀 다르긴 한데 색은 원하는 대로 낼 수는 있는데 색감과 질감이 약간 좀 차이가 나요. 그래도 월넛이어서 그 월넛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그 밀도가 높은 목질 그리고 갈색 빛이 많이 나는 이거는 의뢰품이고 제 소장품은 지금 A3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 스프링필드예요. 요것도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을 하나를 해보니까 저는 작업이 너무 까다롭고 힘들어서 살짝 고민 중입니다. 이거 작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결과적으로 뭐 작업을 하겠죠.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스톡이 네 개를 세트로 팔았었어요. 이베이에서. 그래서 할수 없이 네 개를 구매해서 두 개가 남으니까 혹시라도 이 하부 스톡 그러니까 상부는 A3 타입 그대로 두고 하부만 A1 타입으로 하면 A4가 돼요. 거기에 이제 짧은 스프링필드, 짧은 스코프. 그러니까 이 스코프가 달려있는 스나이퍼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은 밑에 거를 다는 게 오히려 그, 더 모양이 맞게도 할수 있으니까 저한테 여분이 두 개가 있어서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스톡을, 네. 제가 구매한 가격 그대로 양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주세요. 작업은 이렇게 깔끔하게 끝이 났고 완성된 걸 이제 사진을 좀 보시고 사진을 보시고 음악과 함께 무슨 음악을 넣을지 모르지만 저는 또 다른 작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랜만에 나무를 좀 만지니까 뭐 나무 만지는 동안은 기분은 괜찮았었어요. 그리고 월넛이 다루기도 좀 좋고 아마 국내에서 이렇게 해서 시도를 한 사람이 별로 없지 싶어서 나름 결과물에 대해서 자부심도 좀 있고 괜찮게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작업으로 저는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